갤럭시 스폰서 끊어졌냐고요? 아니에요. 아 이거 서울로 가네요 지금. 제 핸드폰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야, 네 방송 보는데 네 핸드폰에 적 있냐? 몰라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좌밍조예요. 오늘은 우리 투수 여러분들과 함께 나 홀로 여행을 떠난 핸드폰을 찾아볼 거예요. 아 비몽사몽한 상태로 뭔가 핸드폰을 주섬주섬 챙겼는데 버스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 뭐 전화해도 안 받아. 진짜 플렉스했어. 아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잃어버렸는지 내 디바이스 찾기를 해봐야 되겠어. 어? 어? 야 잠깐만. 그래 내 휴대폰의 위치가 나온다. 어디 있니 내 휴대폰아. 휴대전화 위치 찾는 중. 아 제발 떠라. 아 내 핸드폰. 어? 잉? 뭐야? 이게 왜 저기가 있지? 버스인가? 야 버스에 있나 보다. 아 근데 내가 그날 아침에 버스를 봤거든? 기사님도 그러고 없다 그랬는데 나도 들어가서 봤을 때 전화기가 없었어. 핸드폰이 스스로 여행하고 있나 진짜로? 아 좀만 기다려보자. 나의 번호 노출을 감행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면을. 아니다 에바다. 어? 야 이거 움직이나 봐 계속. 지금 이 상태예요.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제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 거죠? 계속 움직이나 봐. 고속버스라니까 고속버스? 아 근데 내가 무슨 버스인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봐봐요 내가 오전 8시 차를 탔어. 근데 버스가 저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버스 안에 있는 아무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야. 도대체 나의 핸드폰은 어디로 갔는가? 휴대폰 수거 전담팀을 꾸려야겠어. 어 진짜로? 그렇네. 6번이네 6번. 철록이 있네 여기에. 약간 좀 소름 돋을 뻔했어요. 일단은 다음 추적을 좀 보고 경로나 이런 게 차가 다니는 경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버스에 있다라는 게 확실히 되면은. 아니 맨 뒷자리 내가 밑에까지 다 아이폰 플래시로 봤는데 없었거든요? 찾으면서 전화를 걸지. 그러니까 말이야 멍청하게 전화를 안 걸고. 아 그리고 기사님이 내가 다 봤는데 이러셨어.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사세요. 배터리도 표시되고 아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거기 회사로 전화 거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오케이 기다려봐봐. 근데 지금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콘텐츠가 재미가 없어져. 아니 우리 핸드폰들도 제 주머니 속에만 있다가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뭔 개 What? 이러려고 방송 켰구나. 아니 벨소리 울리게 해가지고 잡게 해볼까 두고? 아마 진동모드라서 아무도 몰랐을 거야. 벨소리 울리게 해서 누가 가져가면 레전드, 누가 가져가면 잡는다 내가. 둔둔둔둔둔둔둔둔 박제려고 폰 버리면 아 여러분들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아세요? 휴대폰을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 2019년 10월 21일 오후 3시 19분경 오늘 오전에 제가 8시 30분에 버스를 탑승을 하였는데요. 자 이제 학교로 오는 과정 중에서 얼마 전에 구매했던 갤럭시 노트10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삼성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아이디를 알아내서 위치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서 유유히 이동 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저 놀리시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슬픈 줄 아세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콘텐츠가 재미가 없어져. 갤럭시 스폰서 끊어졌냐고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경부고속을 탔다는 거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성 IC에서 들어갔네요. 이거 서울로 가네요 지금. 제 핸드폰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21%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겠어요. 아니다 일단은 서울에 할 거 없는 내 친구를 불러봐야겠어. 핸드폰 구조대를 꾸려야겠어. 서울에 사는 할 거 없는 친구. 서울에 사는 할 거 없는 친구. 서울에 사는 빨리 생각해내야 돼. 골든타임 단 21% 대체 누가 있어? 그래 아구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아구야 뭐하니 지금? 예 지금 비상사태야. 무슨 사태입니까? 나의 핸드폰이 혼자 여행을 떠났어. 그게 뭔 소리야? 나의 핸드폰이 남부터미널로 향하고 있어. 아구야 갤럭시 일병 구하기야. 너의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해. 그래서 남부터미널에 남부터미널에 너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 나 오늘 약속 있어. 아 알았어. 너가 받아주길 바랬는데. 야 네 방송 보는데 네 핸드폰에 저기 있냐? 몰라. 아 알았어 일단 나 다른 내 핸드폰을 찾아줄 사람을 좀 전화를 해야 돼. 알았어. 그래. 그래 형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봐야겠어. 야 민규야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인데.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내가 지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지금 내 갤럭시가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아 진짜
있어? 갤럭시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야. 너 혹시 출근했니 오늘? 어, 나 회사지. 그러면은 남부 터미널에 가깝잖아, 그지? 정말 미안한데 너가 나 대신 미션을 수행해줄 수 있겠니? 50분 내지는 40분 안에 남부 터미널에 도착을 할 것 같아. 퀘스트 보상 상품은 뭐야? 보상? 아니 뭐 퀘스트 깨면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상? 그러면은 내가 밥 시계 살게. 알았어. 오케이. 고맙다. 일단 전담 팀이 꾸려졌다. 내가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해 놓을게. 무사히 그럼 구출해 오도록 할게. 오케이. 지금 뭐야? 야 빨리 가고 있다. 졸음쉼터 지났고 지금. 배터리 1번 쳤다. 배터리 시간 늘리기 해야 된다. 늘리기. 배터리 시간을 늘리고요. CPR. CPR. 오케이. 사용 가능 시간. 충분해. 35시간 15분. 학교에서 서초 남부로 가는 거 좌우 반전으로 됐으니까 6으로 시작한 건가? 마지막이 6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왜 6이 저게 그럼 6이 어떻게 저렇게 돼있지 그러면? 내가 앉은 자리를 기억하면 되겠구나. 바본가? 맨 뒷좌석에서 버스가 가는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고 그러면은 끝에 자리가 맞아요. 버스 경로 조회? 버스 경로 조회가 있어 인터넷에? 아 진짜? 네이버 버스 쳐서 한번 쳐보자 그럼. 벌써 동탄이야. 개빠르네. 이 친구 맞는 것 같은데요? 기흥 동탄. 오케이. 일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일병 힘내.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통화 중이야. 뭐 ARS가 아니 잠깐만 통화 중이야. 왜지? 뭐야 이게? 남부 터미널에 전화를 해야 되겠어. 제발. 왜 전화가 안 걸려? 서울 남부 터미널. 0번 눌렀는데 잘못 눌렀다고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력 횟수를 초과하여. 아니 왜 제 핸드폰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 상담소가 방송 욕심이네 진짜로. 아직 시간은 많아. 서울까지는 괜찮아. 안 되겠어. 이 친구한테 직접 가라 그래야겠어. 지금 당장. 윤규야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 그 어떤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버스 회사? 내가 사례비를 줄게. 사례비를 줄 테니까 지금 남부 터미널로 가서 우리가 버스를 추적해냈어. 지금 바로 못 간다고? 그럼 몇 시에 갈 수 있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한 시간 뒤? 야 지금 판교 거의. 근데 어차피 그 버스가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아저씨 이제 넣고 막 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8시에 잃어버렸어 폰을. 근데 아직도 버스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아무도 그 핸드폰을 못 찾았다는 얘기거든? 이거 다음 회차 바로 떠날 수도 있어 진짜로. 아 그래? 내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빨리 끝내고. 일단 아저씨도 이제 기름도 넣고 해야 되거든. 아니 일단은 알았어. 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친구한테도 한번 연락해보고 알려줄게. 알았어. 오케이. 기름 5분이면 끝나. 그리고 임마. 아씨. 장우야 머리 자르고 있는데 좀 이따 전화해도 돼? 머리를 자르고 있다? 어디서? 나 여기 집 앞에서. 그래? 언제 끝나? 한 시간도 안 걸려. 야 지금 잠깐만 상황 설명 좀 해주니까 좀 들어볼래? 잠시만요. 방송 중인데 지금 굉장히 비상 사태야. 왜? 지금 내 갤럭시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남부 터미널에 가서 핸드폰을 찾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 버스가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려? 잠깐만 기다려봐. 20분 정도. 너 근데 뭐 머리 다 잘랐어 벌써? 아니 나 자르고 이제 앉았을 때 너한테 전화 왔어. 아 그래? 내가 이거 사례비도 줄게. 아 알겠으니까 일단 나 그럼 출발을 할게. 역시 여러분 참고로 이 친구 기타맨이에요. 기타맨. 그리고 가서 도착하면은 전화로 해줘. 오야 벌써 양재. 오야 금방이다 이거. 진짜 금방이야 이 정도면. 야야 너 지금 이 위치가 청계산 입구 근처야. 이렇게 빨리 도착한대 지금. 그러니까 너 어디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서울 앞이야.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얼추 맞게 도착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벨소리 울리기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삼성 광고 재밌게 한다고요? 아니야 이거 삼성 광고 아니야 얘들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돈독이 올라도 그렇지 제 핸드폰을 막 떨구고 막 쌩 난리 부르스를 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이 업무용폰 핸드폰 번호를 내가 몰라가지고 쫀득이한테 물어봤어. 오케이 제 친구 지금 남부터미널 도착했답니다. 내려님 감사합니다. 야 조용히 해봐. 갤럭시 광고. 아이씨 안 들리잖아요. 말해놨고요. 현장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화를 해놓기는 했어. 어, 여쭤봐봐. 아까 전화했다고 하면서. 아까 내가 전화 방금 했거든? 자, 알았어. 오케이. 고마워. 범인은 이 사진 속에 있다니. 네네네네. 방금 전화 드렸던 네. 사람입니다. 어, 일단은 또 다시 연락 줄게. 어어. 아, 지금 버스 저기가 정차하는 곳이야. 아, 근데 위치 되게 정확하다. 이게 일로 들어오면 여기에 정차를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벨소리 울리기를 해놓자. 승객이 들고 내리면 어떡함? 그때부터 이제 테이큰 2 찍는 거야, 얘들아. 잡는다, 내가. 혹시 사랑해요, 삼성 디바이스인가요? 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어. 자, 나. 난 안성이야, 안성. 안성이야? 그럼 언제쯤에 와? 나 수요일 날 올라가. 아, 근데 갖고 있으면 돼? 어, 갖고 있으면 돼.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고맙다, 야, 진짜로. 아이. 와, 여러분, 와, 진짜 이거, 야, 유튜브가 제대로 찍었어, 야. 진짜 비슷하게 먹나, 씨. 아, 나 진짜 근데 너무 덜컹했어.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도 핸드폰 어딨지 생각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찾아주셨대. 아, 진짜로? 어, 손님이 아... 찾아주셔서 기사분이 갖고 계시더라고, 아예. 아, 다행이다. 어, 그래서 번호 다 알아냈잖아. 어어. 그거 하니까 이제 기사분 다 번호 알아내가지고 기사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주시더라고. 아, 자, 다행이다, 진짜. 와. 빨간색으로. 어, 어, 맞아요. 강다니엘 폰. 아. 어, 맞아. D4는 저장 올 겁니다. 라고 돼 있어. 어. 아, 진짜 다행이다. 고맙다, 진짜로. 야, 머리값 보내줄게, 내가. 고맙다. 어. 아, 여러분들,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투소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은, 저는 진짜 어, 울고불고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상황 종료됐어, 야. 아, 찾았어? 어. 내 친구가 찾아갔어. 아, 친구도 뭐라 이렇게 하네. 아, 자, 갑자기 막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네. 아, 아, 진짜 오늘 진짜 내 인생 레전드 중 하나다. 이게 인생이지. 일단 나는 핸드폰을 거의 반 포기하고 있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뭘 잃어버려도 금방 찾아요. 제 기억을 찾아서 기억을 거듭하다 보면은 어디 있는지 딱 보여. 근데 그 장소가 오늘 세 개가 있었어. 버스, 집, 그리고 집에서 이제 남부터미널 갈 때 탔던 차. 근데 버스는 내가 내리자마자 어? 나 핸드폰 없다 해가지고 다시 가서 버스랑 이렇게 다 봤단 말이야. 기사님한테도 여쭤보고 근데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어? 없네? 이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를 제일 먼저 제외를 하고 내 방이랑 이제 그 차 집차를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핸드폰 혹시 있냐 뭐 여쭤본 다음에 둘 다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개 옵션이 다 없어지니까 내가 그때부터 멘붕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막 고민을 하던 중에서 이제 좀 약간 반 포기하고 일단 방송을 켰어요. 아, 네, 이게 찾아지네. 아, 이제 이 편. 아, 이게 주장 아니라니까 진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상황이었고요. 예, 투수들의 공이 크다. 어, 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아, 기타, 아, 기타면 이제 들고 해남 땅끝 해남으로 가는 거야? I don't know who you are.